8월 20일 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선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 이제 어저께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안식일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떠들고 또 그 사역을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귀신을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주시는 능력이 나타났고 그 권세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아픔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회당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왜 그 집에 가셨느냐? 아마도 짐작컨대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는 그 사람의 가정의 주인의 초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 아마도 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제 초청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큰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식사라도 좀 대접할까 아니면 좀 쉬었다 가실까.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거든요. 사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으로 보면 보통 이제 열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장티푸스 같은 거죠. 그 열병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페니실린 같은 그런 항생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열병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몸에 어떤 염증이 생기면 그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열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병이 어떤 병인가? 단지 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누워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말씀 30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사실 이 시몬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픔이, 이 문제가 사실 이 가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짐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것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단지 예수님 쉬었다 가세요, 단지 예수님 욕이라도 하고 가세요, 식사라도 좀 하시고 가세요, 그런 목적보다도 실질적인 자신의 집에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병으로 죽어가는, 고통받는 이 문제, 주님이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들으시고 누워있는 장모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셔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내 삶의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크고 작은 그 정도의 차이지, 그죠?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 문제야? 아이고, 그건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당사자는 그것을 또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는, 엄청난 문제로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그 문제를 주님에게 고하느냐, 주님께 맡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고하는,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집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실은 저 시몬의 장모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숨겼더라고 한다면, 물론 그래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그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니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족 간에 어떤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등등,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그냥 뻥 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나만 품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중에 첫 번째 그 사역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요한복음 2장에 그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아 가셨는데, 그 즐거운, 그치, 축제 자리잖아요.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먹고 즐기는 일만 할 때.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그 상황에도, 그런 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걸 갖다 예수님한테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잔치집이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그러니 그날 처음 결혼하는 그 가정, 처음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 부부, 그들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신다.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 구하는 믿음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걸 해결해 주시는 방식,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게 다를 수 있다. 그 때도, 그 방식, 방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포기해요. 나는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닌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온전히 그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방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영접하고 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고할 때, 특별히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할 때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31절에 보면 이 장모의,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것도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 그 상황 형편에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요.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세요. 믿음이,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실로암가에 씻으라,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장모의 병을 고칠 때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잡아주신다. 그리고 일으켜주셨다. 말씀으로만도 하실 수 있잖아요. 베데스다. 이게 새벽에 갑자기 이럴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말하셔도 그냥 그 고질병 고침 받는데 이 장모에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다. 이게 특별히 그 장모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서 저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 대한 주님의 사랑, 손을 잡아주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래 때로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 잡아주시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 아픔, 여러분 영을 라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 사랑하니 고침받지 못할 일이 없고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또 더 풍성한 은혜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